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절차 등에 대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국정조사 요청 청원을 올린 의대 교수들은 무모한 정책 추진에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의학 교육 평가 기관을 겁박하고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청원 모두 서명인 5만 명을 넘겼고 교육부 청문회를 요구한 청원은.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것 같다며 논의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2천명 직원을 발표하며 시작된 의정 갈등은 5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단유금 방지를 위해 여러 당근 책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은 수업에 이어 국가시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의대생 측은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연합뉴스 t v 김예입니다